나오는 게 뭐냐. 거기 129쪽에 그 신청에 관한 특칙 있죠? 공동의 원칙이에요. 예외가 단독인데 우리 단독 신청할 때다 배운 얘기예요. 판결 갖고 하는 거고, 보존 등기는 신청도 단독이고, 말소 등기도 단독이고. 근데 사람이 사망했죠? 사망하면 둘이 못하니까 단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의무자가 행방불명이 소재불명이에요. 소재불명은 아까 공시체고 나오죠? 공시체고 얘기인데, 가등기 말소도 마찬가지고. 맨 아래쪽에 있죠? 그게 중요해요. 그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에 실효된 등기 말소 있죠? 이거 잘 붙잡죠. 그러면 우리가 누가하고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매매가 뭐예요? 민법 몇 조? 110조 사기 강박이에요. 그 민법 110조 사기 강박이다. 그러면 이 민법 110조 사기 강박에서 단서 조항에 단 선의 3자한테 선의 뭐라고?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누가 이 갑이란 사람이 자 을이란 사람이 와서 사기 치는 거예요. 니네 집 앞에 납골당 오물 처리장 납골당이 들어선다. 집 팔아라. 집 떨어지니까 팔아라 해서 팔았더니 6개월 후에 월등급 경기장이 들어서 왔고 사기를 당했어. 근데 갑에서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뭐가 됐어요 지금? 이전 등기가 됐어요 지금. 응? 그런지 뭐예요? 그러면 분명히 단서 조항에 이 등기를 믿고 뭐 하는 사람은 사는 사람은 이게 3번 이전 등기 병이란 사람은 자 누구라고 선이 뭐예요? 제3자라고 뭐예요? 추정을 한다. 추정. 추정을 해요. 추정하니까 입증은 상대방이 해야죠. 그래서 이 원고 갑이 얘가 뭐예요? 얘가 악이라고 입증하지 알고 샀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하는 소유권 취득이 돼요. 왜? 선의 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에서 이렇게 뭐예요? 이 갑이란 사람이 어디에 이 법원 민사과에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신청을 하면 이 법원 민사과에서는 어디로? 자, 등기소나 등기과로, 민사과에서 등기과로 촉탁 등기를 해요. 무슨 촉탁 등기? 가처분 등기를 촉탁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가처분이 돼 있다는 건두 사람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소송한다는 얘기니까. 이 가처분이 돼 있는데 부동산을 취득한 이 병이라는 사람은 선의가 아니라 뭐라고? 악이라는 게 악이. 예? 그래서 이 제3자를 뭐로 만들기 위해서는 악이라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가처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러면 이 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예요? 가처분 이후에 무슨 등기? 처분금지 뭐예요? 가처분 등기 이후에도 그에 뭐하는, 그에 반하는 뭐예요? 그에 반하는 이전 등기, 이게 가능해요, 이전 등기가. 가등기 이후에도 가능하고 가압류 이후에도 다 가능해요. 처분할 수 있어요, 현재 소유권자가. 왜? 이 병이란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얘가 승소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이 돼. 그러니까 등기소에서는 가처분 이후에 등기를 해오는 사람을 막을 필요가 없어요. 등기 받아주면 돼. 알아서 할 일이니까. 본인들이 선택한 거니까. 근데 이제 원고 갑이 만약에 뭐예요? 이 사람을 우리가 뭐예요? 가처분권자라고 얘기해요. 아까 그 가압류 채권자라고 얘기하듯이 이 가처분권자라고 얘기해요. 이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이 뭐예요?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걸 말소해달라고, 본안소송이 요걸 말소해달라고 뭐예요? 소유세를 승소하게 되면 이 단독에서, 단독으로 이 본안소송에 대한 이등기를 뭐예요? 말소 신청하죠? 그러면 이 가처분은 뭐예요? 처분금지는 임시 가짜니까 가등기는 등기를 임시가 아니니까 임시로 해놓은 거예요. 지금 청구 때문에. 자, 소송하면서 자, 돈을 갚으라고 채무를 이행하고 소송하면서 뭐예요? 가압류도 임시로 해놓은 거예요. 임시 가짜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임시로 하는데 소송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진짜 처분금지가 됐어. 이게 실효가 됐어요. 예, 원고가 승소했으니까. 그러면 요 이전 등기하고 요 가처분 이전 등기 있죠? 요거는 뭐 한다는 얘기니까? 이거 단독으로 말소한다. 뭐라 써 있다고?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렇게 가처분 등기 이후에 뭐가 된 실효된 효력이 없어진 실효된 뭐예요? 이전 등기 말소 있죠? 말소 이 말이 빠지기도 하고 가처분이 소유권 있는 게 말소하는 것은 뭐로 한다는 게 단독 신청이다 단독. 이게 무슨 단어가 가처분 얘기 나왔다서 촉탁 나오면 큰일 난다는 게요.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법이 개정된 게 뭐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가처분 등기를 등기관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소해요. 이걸 지금 말소하는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가처분 이외의 권리 말소한 후에 말소한다. 이제 이걸 이제 배정을 해서 뭐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전 등기가 안 됐다 하더라도 가처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뭐예요? 이전 등기 말소를 신청해서 뭐예요? 승소한 다음에 이전 등기 말소하고 나도 뭐예요? 이 가처분을 뭐할수 있다는 게 이거.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뭐예요? 법을 개정했어요. 항상 가처분 등기는 뭐 말소하고
가처분 이 권리 말소한 다음에 가처분을 짓고 말소했는데 이거를 안 하더라도 이런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뭐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을 받아왔고 이 본안 소송에 대한 등기만 말소시켜도 가처분을 뭐 한다는 게 이거 짓고 말소한다. 원래는 뭐예요? 법원에서 촉탁으로 하니까 법원의 촉탁 말소가 원칙인데 그 예외를 뒀다는 거죠. 근데 가압류는 항상 뭐예요? 가압류는 가압류 촉탁으로도 해야 되고 말소도 촉탁으로 신청하는 거 절대 없어요. 근데 항상 뭐예요? 가처분만 원래 촉탁 말소인데 예외가 뭐라고? 직권 말소하는 게 이게 하나 있다는 게 직권 말소하는 게.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그렇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자, 가처분 이외의 등기 말소는 단독이라 기억해 주시고 넘겨보시면 우리 책에 이제 직권이라고 그게 중요한데 뭘안 써놨어요 지금? 자, 그 법이 개정돼갖고 이제 중요한 안 저번 처음에는 잘안 나오니까 안 봤는데 이제 뭐예요? 중요하니까 거기 직권 쪽에다가 뭐라고 써놓자고 가처분 등기 하나 써놓으시고 가처분 등기 직권 말소다. 정확히 써려면 뭐라고 써놔야 돼요? 자, 가처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뭐라고? 가처분권자, 갑이, 가처분권자, 누가? 권자 뭐예요? 갑이, 예? 자, 뭐예요? 본안 소송에서 뭐한 다음에? 승소해서. 이 본안 소송이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 소유권 이전 등기할라. 이렇게 뭐예요? 본안 소송에서 뭐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해달라고? 말소해달라는 뭐예요? 이 소송에서 뭐해서? 승소해서. 자, 등기 이후에 등기 신청하면 승소해서 뭐예요? 그 등기 실행 후에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뭐 한다는 게? 직권 말소한다. 좀 어렵죠?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뭐라고? 말소 등기 문제가 나왔는데 가처분 등기를 말소한다 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직권 말소다. 어디에서는 말소 등기 문제에서 뭐라고? 가처분 등기는 뭐 한다? 직권 말소한다. 그것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는 것은 뭐예요? 관할 기관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은 아까 그랬죠? 자, 어떤 얘기? 부일용 조서지 부동산 일부에 뭐예요? 저당권이었는 게 한다든가. 그죠? 그래. 자기 집만의 보존 등기, 상속 등기. 다 그런 게 뭐라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가등기와 본등기, 중간처분 등기는 조금 이따 볼 거고. 아까 수용 얘기했죠? 뭐하고 지역권과 상속 등기 빼는 거다 말소하고. 판매권 행사 판매등기 아까 봤죠? 그리고 이제 직권 말소하고. 그다음에 말소 등기 시, 자, 이전 등기 말소할 때, 을구의 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저당권 등기를 뭐예요? 등기관이 뭐 하겠다? 직권 말소하겠다 그랬죠? 그래요. 근데 올해는 문제 나오면 뭐가 중요한 거라고? 가처분 등기는 누가 말소한다고? 직권 말소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꼭 보자. 자, 그다음에 4번에, 자, 이 원, 자, 이, 무슨, 말소 등기는 항상 독립등기 주등기죠? 항상 주등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뭐로 한다고? 주등기로만 한다. 자, 그다음에 말세복 등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새 잘안 나오는데 어디에 그 말세복 등기 이해관계만 좀 여러분 이해합니다. 이해관계만 몇 페이지에 131쪽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자 이렇게 자 말소가 됐는데 이 말소된 등기가 뭐예요? 자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거예요. 그럼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고 자 이순위권자가 저당권이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뭐예요? 그럼 만약에 3번, 그래서, 1번 저당권이 뭐가 됐어요? 말소가 됐어요. 등기부를 비교해보니까 1번에서 이렇게, 자, 저당권 등기 돼 있고, 그 다음에 2번에서 1번 저당권이 뭐가 됐어요? 말소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저당권 등기 병입니다. 과연 그러면, 자, 억울하게 뭐예요? 억울하게, 이렇게 억울하게 말소된 권리를 다시 뭐할 때? 회복 등기 할 때. 과연 등기부상에 이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해관계인인데 왜? 1순위 회복할 때 1순위 말소됐을 때 내가 1순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회복하죠? 불이익을 받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데 이해관계인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 이제 그입니다. 그러면 자, 이병이라는 사람이 자, 권리를 취득할 때 아니 뭐예요? 자, 이 1순위 저당권이 말소할 때 이때 뭐예요? 이해관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 할 때? 이렇게 4번 뭐예요? 1번 저당권 무슨 등기 할 때, 회복 등기 할 때, 이 등기부에 존치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물어보자니 이게 이해관계를 보자니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회복등기 할 때 4번 뭐 1번 저당권 뭐 할 때 회복등기 할 때 이 등기부에 뭐 하고 있다면 존치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권리를 취득할 때를 따지는 게 아니라 말세회복등기 이해관계는 무슨 등기 할 때 회복등기 시를 기준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자 몇 쪽에 자 131쪽 후에 말소회복등기 이해관계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3자가 있을 때 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을 천반다 쓰죠. 자 두 번째 뭐라 써 있어요. 자 거기 아 세 번째부터 보자. 자 제3자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제3자의 권리 취득 시가 아니라 언제라고 회복등기 시를 기준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어? 그래서 이해관계 되는지 안 되는지 시점은 언제라고 회복등기 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복등기 하는 거니까 회복등기시다 보시면 돼요. 그 두 번째 불상은 뭐냐면 등기상 이해가 있는 3자는 등기의 형식상 판단해야 된다. 다만 같은 구에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경우는 이해관계가 있다. 양립할 수 없다면 이렇게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회복등기를 마치고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다가 1번이 억울하게 말소했으니까 그대로 뭐라고 1번이라고 뭐예요? 저당권 등기와 똑같은 등기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 회복등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자 갑자기 순위번호 1번이 중간에 나오면 세상 사람이 오해를 하니까 바로 무슨 등기를 주등기를 회복등기를 먼저 해둠으로써 이 등기가 말소 회복된 등기를 암시하기 위해서 회복등기를 먼저 한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러면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자 1순위하고 2순위가 서로 뭐하면서 이 을구라는 등기부에 같이 병존하면서 뭐예요 불익을 받아야지 말소 회복등기의 이해관계인 있지. 만약에 뭐예요 양립할 수 없다면 양립할 수 없다는 게 어디에다가 이렇게 갑구에 1번에서 누가 현재 소유권이 갑이고 이 갑이 뭐예요? 2번 이전등기 을한테 부동산을 팔았는데 을이 갑한테 뭐예요? 자 계약금 중도금 마지막 잔금을 은행 지류에 줘서 적법한 절차에서 소유권 취득했어요. 근데 어떤 놈이 억하심정이 있었는지 3번 2번 무슨 등기를 이전등기를 뭐 해버렸어요? 말소시켜버렸어요. 억울하죠? 자 그런데 말소가 돼서 뭐예요? 또 누가 이 병이라는 사람이 얘가 소유권자인지 알고 얘한테 뭐 했어요? 집을 샀다는 죠. 그럼 얘는 사지 말아야 되죠. 얘는 팔지 말아야 되죠, 지금. 그죠? 근데 팔았다는 게. 그럼 이 두 사람 사이의 문제는 민사상, 형사상 문제는 차후의 문제고, 이 을이란 사람이 억울해서 다시 뭐 하려면, 회복을 하려면, 그죠? 당연히 뭐예요? 모든 뭐예요? 중도금, 잔금 중 증거가 있으니까, 갑을 상대로 뭐 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할 때, 응? 자, 이 병은 이해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왜? 이 등기를 뭐 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갑구라고 하는 등기부상에는 소유권이 두 사람이 중복이 되면 돼, 안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죠? 얘는 말소 대상이지. 말세복 등기 이해관계는 아니다. 그런 개념이 지금. 응? 그래서 항상 양립할 수 있어야지만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보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우리가, 자, 주등기, 부기등기 중요하니까. 여기 동그라미 3번에 등기 실행 있죠? 항상 전부는 지으시니까 뭐라고? 주등기. 1부는 항상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를 회복한다. 이렇게 보자. 응? 자, 여기 있어요. 자, 멸실 등기는 뭐 1개월 의무가 있다. 전부 멸실이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고. 가등기가 중요하죠? 쌍가루 7번. 가등기를 꼭 뭐 하자는 게. 가등기를 꼭 암기해서 보자. 자, 반드시 봐야 됩니다. 가등기 꼭 기억하자는 점. 그래서 이 가등기를 하는 것은, 시험 문제 별표해 두시고. 자, 누가하고 이렇게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누가?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죠? 계약을 체결한다는 얘기, 계약을. 그러면, 이 가등기란 뭐예요? 뭐가 있고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고 권리질권이 있고 임차권이 있고 여튼 등기 대상에 대한 모든 권리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자, 두 사람이 계약을 맺으면 자 등기 목적이 자 이런 식으로 등기 목적이 뭐가 있고 보존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전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예요?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 소멸이라고 하는 게 있고 처분 제한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소멸은 뭐예요? 표제부는 멸실 등기고 갑구는 뭐예요? 말소 등기인데 자, 우리가 소멸은 표제부는 가등기 자체가 안 되니까 말소만 보자. 그러면 이 처분 제한 등기와 뭐예요? 보존 등기는 총권이 안 생겨요. 총권이 안 생기니까 가등기가 안 돼요. 처분 제한 등기. 돈을 뭐예요? 자, 돈을 못 받았으니까. 자, 소송을 하면서 가압류가 들어가요. 근데 돈을 저놈이 안 줄 거라고 미리 예상해서 가압류 총권의 가등기란 존재하지 않아요. 총권이 없어요. 보존등기 마찬가지. 아니, 그 갑이라는 사람이 신축 건물 짓고 있는데 밤새 기다렸다가 건물 다 짓죠? 그럼 나한테 뭐 해달라고?
보존등 해달라고 요구한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청구권이 안 생겨요, 보존등. 거래를 안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면 누가 뭐예요? 두 사람이 이렇게 뭐예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맺었는데, 중도금 주고 계약금 주고 나서, 갑과 을이 계약, 중도 마지막 잔금 주고 나서 이전등 계약이 되면 깨끗해요. 1번 뭐라고? 소유권 보존등계 갑에서. 2번 뭐라고? 이전등계 끝났죠? 가등기니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무슨 문제냐 하게 되면, 둘이 계약을 맺었는데, 실체법적 요건이 완비를 못해요. 한마디로 뭐예요? 부관이 생겼어. 조건하고 기한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아저씨가 조카한테 네가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 따갖고 12월 달에 시청 가서 뭐예요? 자격증 받아다가 내 손에 갖다 주면 내가 너한테 집을 주겠다. 그러면 지금 맺은 건 6월이야. 근데 6월에 뭐예요? 본등 이전 등기를 못해. 왜? 조건 때문에 뭐예요? 조건 때문에 12월까지 가재. 12월 달까지. 뭐 받을 때까지. 자격증 받을 때까지. 그러면 이 조카라고 하는 을은 뭐예요? 그냥 계약을 맺으면 뭐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청구권만 갖고 있으니까. 갖고 있죠? 그래서 12월 달에 시험에 합격해서, 합격해서 뭐예요? 자격증을 뭐예요? 주면 집이 오는데, 아직 6월 달이니까, 기간이 있죠, 기간이? 근데 뭐예요? 이 의리 입장에서는 아저씨가 믿음직 않아. 술 먹으면 헛소리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의 뭐예요? 조카의, 자, 의지를 눈치채고 모아주겠다는 게니까. 내가 너한테 뭐예요? 등기, 임시로 등기는 해주겠다는 게 청구권 때문에 보존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등기부상에 누가, 갑이라고 하는 이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자인데, 이 갑이 소유권자죠? 네. 이 조카한테 나중에 뭐 해주겠다는 게 이전 등기 해주겠다. 그래서 계약을 맺었으니까 뭐가 생겼으니까? 이 청구권이 생겼으니까. 무슨 등기? 가등기. 임시등기 해주겠다, 임시등기. 이게 바로 가등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뭐예요? 두 사람 사이에 계약, 지상권 이전, 지상권 설정 뭐예요? 지상권 변경, 자, 지역권 설정 등기 뭐예요? 전세권 뭐예요? 말소 등기. 여튼 간에 모든 권리에 자, 이전 설정 변경 소멸에 대한 말소에 대한 청구권이죠? 계약을 맺고 끝나면 되는데 뭐가 생겨갖고, 청구권 때문에, 청구권 때문에 뭐예요? 청구권 때문에 무슨 제도를 만든 거니까 가등기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가등기를 왜 하는지 실제법적 요건이 완비되지 못하니까 청구권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디에 마찬가지예요. 을구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 등기부상에 소유권자가 누구고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갑이고 그다음에 1번 무슨 등기? 저당권 등기다. 그죠?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병한테 저당권을 이전하고자 하는데 이 병이 뭐예요? 병이 을하고 친구 사이야. 근데 토지를 한번 가봤어. 어떤 토지인가. 그랬더니 여기 뭐예요? 옛날에 개 키우고 막 그래서 개장이 녹슬고 그래서 뭐예요? 오물도 많고. 그 개똥이 천지야. 그럼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내가, 야, 이 암마. 너 소유권자가 나한테 돈을 안 갚으면 내가 경매 신청해야 되는데. 그 무조건 저당권 이전 등기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을한테 병이 조건을 제는 거야. 너 얘한테 가서 여기 좀 청소 좀 하라. 청소 좀 깨끗하게. 그죠? 청소하게 되면 뭐 해주겠다. 그러면 네가 혹시 뭐예요? 친구지 간에 오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뭐 하겠다는 얘기니까 1-1번 1번 저당권 이전 청구권의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먼저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을이 갑한테 해갖고 여기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본등기 하면 된다. 본등기 그 얘기지. 그래서 가등기는 임시를 해놓은 거예요. 뭐 때문에? 법률행위를 완성시켜야 되는데 뭐가 생겨갖고 부관이라 조건이 생겨갖고 못하는 경우 그렇다는 거죠. 그럼 그게 이해했으면 이제 우리가 자, 가등기 하게 되면 뭐예요? 가청체. 가등기 하면 뭐라고? 가청체. 자, 이렇게. 가등기 하게 되면 가청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뭐 때문에 하는데? 청구권 때문에 하는데. 이 청구권이 뭐라고? 채권적 청구권이다. 네, 채권적 청구권. 절대 뭐는? 물권적 청구권은 뭐예요? 이미 소멸됐으니까. 자, 가등기가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자, 그러면 아저씨가 조카한테 자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 빌려주면 집을 주겠다는 걸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네. 시험은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장래 발생할 사실이 불확실하니까 조건이에요. 그다음에 소유권 취득이 인정하지 않죠? 그건 정지시킨 거예요. 소유권 취득을. 그게 정지 조건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예요? 정지 조건이 아니라 해제 조건이다 하게 되면 해제. 풀어준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저씨 갑이 이 조카한테 일단 뭐예요? 소유권을 넘겼어. 그 다음에 뭐예요? 반대로 뭐라고 떨어짐 없었던 걸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이 뭐예요? 원인이 무효나 취소나 뭐가 되면 해제가 되면 시험에 떨어지면 이 등기 뭐하지 않더라도
말소 등기를 안 하더라도 소멸된 걸로 본다. 무효가 된 걸로 본다 했죠. 그럼 자동적으로 소유권자가 누가 되는 거 이거? 갑이야.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전 등기가 돼 있지만 자, 실제 소유권자는 누가 이거? 갑으로 복귀했어요. 그러면 이 뭐예요? 외형적인 이 이전 등기가 갑의 토지를 뭐예요? 지금 자, 침탈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간접적으로. 그래서 이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요구하는 거 이미 소멸됐으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자, 그럼 뭐 이미 소멸됐는데 여기다 대고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미 없어졌는데 여기다 3번, 2번 뭐예요? 이전 등기 뭐라고? 말소 청구권의 가등기를 할 실익이 없다. 이미 없어졌는데 뭐로 또 말소 청구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 물권적 청구권은 이미 소멸됐기 때문에 가등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청구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그 세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이렇게 등기 대상이 되는 모든 이 권리에 대해서 있죠? 이 모든 권리에 대해서 뭐 하는 거 이거? 설정. 이런 뭐예요? 권리의 설정.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전 변경에 대한 뭐예요? 변경 무슨 청구권? 소멸에 대한 청구권 있죠? 그 다음에 자 아까 방금 뭐예요? 시기부 정지조건부. 자 그래서 해제는 안 된다 그랬죠? 정지조건만 가는 거예요. 시기는 뭐예요? 자 지금 6월 달에 계약 맺고 자 11월 달에 뭐예요? 중도금 주고 돌아오는 2011년 5월에 마지막 잔금을 주겠다. 효과는 언제 하자 아니게요? 2021년 5월에 하겠다. 그래서 내년까지 가야 되니까 임시 뭐예요? 혹시 중도금 주니까 가등기라도 하나 쳐달라. 이게 뭐 가능해요. 그러니까 시기보단 종기는 안 돼. 종기 끝나면 권리가 소멸되니까. 그다음 기타 장래 뭐예요? 장래 확정될 청구권이에요. 그럼 이 기타 장래 확정된 청구권은 자 뭐 한 다음에 매매 예약을 먼저 했어요. 뭘 먼저 했다고? 매매 예약을 먼저 하고 매매 예약 뭐라고? 완결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가등기 할 수 있다. 완결권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몇 페이지에 132조 가등기이 나오고 그래서 두 번째 그 출시세요. 뭐라고? 별표 드시고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 뭐가 아니라는 게 이거. 물권적 청구권은 아니다. 물권청구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133페이지에 가등기 대상 그래서 몇 가지 자 청구권 있죠? 세 가지 등기할 권리, 시기부 그래서 앞에 따왔고 뭐예요? 자, 권시기 등기한 권리, 권시기 그렇게 외우자. 자, 그 다음에 등기 대상이 아닌 거 보존등기 동그라미 치고 처분 제한은 잘 안 나오니까 보존등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가등기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가지라도 확실히 외우자는 게 보존등기하고 뭐 안 된다고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해도 외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등기는 남한테 이전할 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 자 하나도 그것도 청구권이라는 권리니까 이전할 수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닌 건 다 뭘 한다 했어요? 부기등기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닌 건 다 부기등기다. 근데 이제 거기 밑에 자 그 얘기죠? 자 남한테 이전할 수 있으니까 가등기도 하나의 권리니까 이전금지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해요. 모든 권리는 다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가압류 가처분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거기 출시세 또 뭐라고? 가등기한 본등기금지 가처분 나오죠? 자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조카가 시험에 합격해서 뭐예요? 본등기한다고 하는 것은 취득하는 거예요. 이 가처분을 처분을 금지하는 게 가처분이지 자 본등기 못하게 하는 가처분은 없어요. 항상 뭐 앞에 가처분 앞에 뭐가 오면 안 돼요. 본등기란 말이 오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지. 그 다음 가등기는 공등기 원칙인데 단독 이렇게 나오죠? 단독 중에서 기억할 사항은 뭐냐면 누가 이 을이라는 가등기권자 조카는 갑이라는 사람이 안 해주면 이 가등기를 승낙서 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원에 뭐라고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이렇게 법원에 뭐예요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뭐예요 가처분 뭘 가지고 명령을 가지고 단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면 가처분 뒤에 가처분 등기라고 나오면 촉탁 가처분 뭐가 나오면 명령 나오면 단독 신청이에요 가처분 뒤에 뭐가 나오면 가처분 뒤에 뭐예요? 등기라고 써 있으면 촉탁. 가처분 뒤에 뭐라고 써 있으면 명령이라고 써 있으면 뭐예요? 당연히 단독 신청이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건 까먹어. 자꾸만 까먹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자, 토지거래 허가서 있죠? 허가서 아까 거래해줬는 게 지지상권 가등기라 그랬죠? 가등기는 허가서 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 가등기 실행에서 아까 있죠? 뭐라고? 이 본등기 이전 등기가 뭐예요? 주등기면 가등기도 뭐라고? 주등기고. 아까 저당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가등기는 저당권 이전 등기, 본등기가 뭐니까? 부기등기니까. 가등기도 뭘 하라니까, 이거. 부기등기 하라. 이제 그런 얘기. 자, 넘기세요.
가등기한 본등기입니다. 그래서 가등기한 본등기 할때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그거예요.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자, 만약에 뭐예요? 가등기한 뭘 하게 되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자, 누가, 등기부자가 누구냐, 이게 등기부자. 그러면 등기부자 하게 되면, 가등기는 대항력이 없으니까, 뭐라고, 이렇게 본등기 할 때, 가등기 이후에 뭐예요? 제3자한테 부동산을 뭐 했다 하더라도, 팔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뭐예요? 본등기 할 때는, 계속 아저씨가 문제예요. 제3자가 아니라는 게. 대항력이 없으니까 얘한테 해달라고 못해요. 항상 뭐라고 이전 등기 하려면 누구한테? 아저씨가 등기 문제예요. 그래서 가등기 시 무자가 누가? 가등기 시 등기 의무자가 뭐할 때도 이 본등기 할 때도 뭐가 된다는 게 등기 무자가 되니까 누가 아니라는 게니까 제3자가 아니다. 그니까 그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등기 권리자 얘기했을 때 자, 다수의 뭐라고? 다수의 가등기 뭐예요? 가등기 권리자 중 뭐예요? 1위는 뭐예요? 1위는 그죠? 1위는 두 개로 나눠보자는 거죠.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뭐예요? 보상 없다. 보존하고 상속 등기면 안 되니까 자기 지분만에 뭐는 가능해요? 본등기는 가능하다니. 근데 작년 시험에 답은 뭐였다고? 자, 1인이 뭐예요? 누굴 전원을 위한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공임을 보존하기를 못해요. 그래서 전원을 위한 뭐는 못한다는 게 본등기를 할수 없다는 거죠. 본등기를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 내용을 좀 이해하시고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본등기 신청의 당사자 그래서 자, 거기 그맨 첫째 줄에 가등기 당시의 가등기 의무자와 가등기 명인이 공동으로 해서 가등기 후에 권리의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도 본등기 시 의무자는 출시돼요. 누구라고? 본등기 시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 의무자다. 써 있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줄에는 뭐예요? 가등기권자가 사망하든 아저씨가 사망하든 자, 굳이 상속등기 안 해도 돼요. 그 상속등기가 같이 하면 된다는 얘기고. 아, 그다음에 그 밑에 가등기 권리자 수인인 경우죠? 줄 치세요.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뭐는 가능해요? 본등기는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전원을 위한 뭐예요? 공임을 보존하기를 뭐예요? 하는 것은 소유권자만이 하니까 절대 가등기권자는 채권자니까 공임을 보존하기를 못해요. 본등기 할수 없다. 그게 작년 시험 문제 답이었어요. 있다 그러면 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 첨부전부, 그 밑에는 그 필요 없고, 본등기 조치 나오죠? 그러면, 가등기한 본등기 하게 되면 중간 처분등기 있죠? 왜? 순위가 밀리니까. 예, 자, 이 조카가 시험에 합격해서 본등기 하면, 순위에 밀리니까 2등기 뭐라고 이거? 등기관이 직권 발사해요. 근데 직권 발사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자, 만약에 누굴 상대로, 자, 이렇게 가등기가 됐을 때, A라는 사람이 뭐예요? 얘한테 돈 빌려주고 얘가 돈을 안 갚으니까. 법원의 채무를 이행하라고 소송하면서 요 가등기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니까 주등기를 하자고 2등 부기등기 하죠? 여기 가압류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조하는 가압류 가처분등기는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조하는 가압류 가처분등기 있죠? 그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자 그런 말써 있죠? 그러나 줄 치세요. 그러나 가등기상 권리를 목조라는 가압류 가처분등기 뭐 하지 말라고 이거 말사하지 말라죠. 근데 우리가 요즘 뭐예요? 요즘 시험 문제 답으로 등장하는 게 아까 양립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개념을 이해하죠? 그 양립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개념을 이해하니까 만약에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1번 저당권 설정 뭐예요? 청구권에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등기 해놓고 나서 2번 뭐가 했어요? 저당권 등기 했죠? 그럼 저당권과 저당권 1순위, 2순위 양립되죠? 그럼 만약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건 1순위고 2순위니까 이거 말씀하실 필요 없다는 게. 근데 만약에 이게 전세권이고 이게 전세권이죠? 그 전세권 청구권에 가등기한 전세권 등기 본등기하면 전세권하고 전세권은 뭐예요? 양립이 안 되니까 이건 뭐라는 게 이거? 이건 말씀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세권하고 이게 또 저당권이라면 양립이 되죠? 양립하면 그러니까 용익물권에 가등기를 해놓고 이후에 용익물권 등기했다. 본등기하면 두 개가 겹치면 안 되니까 그건 말소하지만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거? 말소할 필요가 없다. 요즘 답으로 나오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거기, 자, 줄 치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가등기 이후에 격려된 등기가 가등기 권리를 뭐예요? 자, 침해한다 그랬어요.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등기와 본등기했으나 가등기에 격려된 이전 등기, 직권 말소하지 아니하고 자, 그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었는 기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등기 있죠? 또는 제한물권 등기 있죠? 그건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든 게 해놓고 여기 이전 등기가 됐죠? 이전 등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순서 얘기하는데 한 번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1번에서 뭐가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가든 게 본 등기 하면 이거를 말소하지 않고 이거부터 말소하지 말라. 그 얘기 지금 뭐부터 먼저 말소하고 이거부터 말소한 다음에 말소하라. 그런 얘기인데 그걸 한 번뿐이 안 나왔으니까 고민할 거 없고. 뭐만? 자, 이 내용 있죠? 항상 뭐예요? 양립이 가능하면 뭐 하지 못한다? 말소하지 못한다. 문제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가등기 말소등기는, 자, 누가 시험에 떨어지면, 조카가 시험에 떨어지면 뭐예요? 얘가 시험에 떨어졌죠? 얘가 시험에 떨어지면 누가하고 누가하고 아저씨하고 조카하고 뭐예요? 공동으로 말소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아저씨가 꼴보기 싫다고 뭐예요? 니 혼자 가서 하라 그러면 뭐 단독으로 가등기 명의자가 인감능력 첨부해서 단독 말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갑이라는 아저씨가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고, 얘한테 승낙서 받아서. 그 병이라는 사람은 얘가 떨어졌으니까 얘 기분이 되게 좋죠? 얘가 떨어졌으니까 얘 수익을 취득했죠? 그래, 얘가 가서 이해관계니 승낙서 받고 단독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가등기는 최소한 한 다섯 번 정도는 들어야 돼요. 최소한 들어야 되니까 계속 듣고 올해도 또 나오니까 봐두셔야 돼요. 자, 구분 건물은 우리가 저 등기부할 때 했으니까 넘기세요. 마지막으로 137페이지 이신청인데, 사실 이 신청이 그렇게 쉬운 문제, 자, 요즘 최근 계속 나왔는데 올해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개념만 이해를 해두시고 내용만 한번 봅니다. 내용만 한번 보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 이 신청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자, 정갑게 다가오진 않죠?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등기관에, 자, 이렇게 이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등기관에, 자, 이렇게 등기관에 부당한 뭐예요? 부당한 뭐에 대해서 결정과 처분 있죠? 이 처분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는 거예요. 부당한 결정이 뭐냐 하게 되면 왜 각하느냐는 게 내 신청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당한 신청을, 부당한 것을 뭐라고 소극적 부당과 뭐로 나눠요? 적극적 부당으로 나눠요. 그럼 이 소극적 부당이라고 하는 것은 법 몇 조에, 29조에 뭐예요? 등기를 받으라고 했는데 29조 11개 있죠? 11개 각하 사유에 맨 뒤에 뭐라고 하면 무조건 각하면 다 뭐 하는 거이고 이의신청을 해요. 자, 근데 적극적 부당이라고 하는 것은 받지 말 것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건 등기를 실행했다는 얘기죠. 등기가 경료됐다는 얘기예요. 그 실행과 경료된 것은 나눠야 돼요. 그래서 29조 메토 1호하고 2호는 등기부 만들면 안 돼요. 왜? 관할 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건 등기부 만들면 안 되니까.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이렇게, 자, 예컨대 만약에 이렇게 구분 건물이 만약에 있을 때 이 구분 건물에 복도와 계단 있죠? 이걸 우리가 구조상 공용 부분은 아예 등기 대상이 안 돼요. 근데 갑이라는 놈이 뭐예요? 복도와 계단을 내 거라고 보존등기 했더니 더 마시간 누가 등기관이 받아줬어요. 이거 절대 무효단이죠. 이거 등기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뭐예요? 1호와 2호, 2호 두 가지만 이게 뭐예요? 절대 무효니까 등기관이 뭐예요? 왜 말소하지 않냐고, 직권으로 말소하라고 뭐예요? 이게 뭐가 하나다니 이게 이거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런 얘기. 근데 메터부터 3호부터 메터까지는, 자, 11호까지 9개는 뭐가 부합되면 우리가 유효요건을 공부할 때 배웠어요. 실체의 관계가 뭐하다면 부합이 된다면 이 등기 물어보자고 유효한 등기로 보자는 게 이게 판례입니다. 이게 판례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가,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의신청을 할 때, 자, 일단 뭐예요? 일단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 등기 뭐하라고, 말소를 계속 말소하라고 뭐예요? 인청할 수 있죠? 그래, 이해관계니 하는 거예요. 근데 각하당했을 때는 뭐예요? 이해관계니 안 생겼죠? 각하당한 당사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우리라는 사람이 저당권 계약을 맺었는데 등기청이 있더니 각하당했어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돈이 필요한데. 저기 갑이라는 사람이 또 병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저당권 등기 또 할 수 있어요. 왜? 절대 이의신청은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제한이 없어요. 왜냐? 3개월 동안 하라 그러면 이거 3개월 동안에 말소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말도 안 되지. 2등기 말소할 때까지 계속 뭐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요. 집행정지 뭐예요?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등기사무가 정지되지 않아요. 등기사무가 뭐 한다? 정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예요? 자, 을이란 사람이 각하당했으면 얘가 1순위, 순위를 보존하려면, 보존하려면 가등기를 명해줘야 되는데, 여튼 간에
등기 신청에 뭐예요? 등기 신청에 거래 신속을 위해서 자, 등기 사무를 정지해야 되니까 예등기 받아줘야 되죠? 예약하면 그 순위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자, 일단 뭐예요? 이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네 글자죠? 짝수예요. 짝수는 어디에? 지방 법원이에요. 같은 짝수끼리에요. 그다음에 이 신청서는 있죠? 홀수죠? 다섯 글자니까. 이거 어디에 등기소에 내야 돼요? 세 글자 짝 홀수죠? 그래요. 그럼 만약에 신청서를 법원에 낸다 그러면 틀려. 신청서는 등기소에 내야 돼. 그러면 이 등기소의 등기관이 자, 신청서 받아보고 이유 있다. 이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등기 받아주면 돼. 아니면 등기가 실행되면 말소하면 돼. 이거 말소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유 없다. 이유 없다 하게 되면 우리가 이유 있다 하게 되면 이게 상당한 처분이라 이야기하고 이유 없다 하게 되면 어디에? 지방법원으로 며칠까지? 3일 이내에 송부를 해요. 이게 싹 3일이야. 그래서 항상 등기부는 1 아니면 3이야. 그래. 그러면 이 법원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날짜가 지나가고 있죠? 결정 전에 가등기 및 뭐라고 이의 부기를 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명한다 하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신청 절차 총론 앞에 등기는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이죠? 예외가 등기관이 신청과 법원의 명령이죠? 이 명령이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우리가 주택임차권의 등기 명령은 말만 명령이지, 이건 촉탁 등기야. 그럼 이렇게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다 명령을 내려갖고 여기다 뭐라 쓴다는 게 1-1번 2의 부기등기를 명해준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여기 2라고 써 있으니까 아, 이건 뭐예요? 이 건물은 뭐 하는 중이구나. 이인청 중이구나. 그걸 알수 있다. 그런 얘기지. 자, 그러면 결정 전의 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등기를 명해갖고 누구예요? 가등기 명한다 했으니까 얘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의 뭐예요? 순위를 본연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에서 뭐라고 이거? 저당권 설정, 청구권의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뭐 이렇게 해놓는다니 이게 그래프로. 그래서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니까 얘 등기를 받아주죠? 이순위 저당권 등기 받아주죠? 그러면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요. 결정을 내려서 이유 있다 하게 되면 뭐예요? 이유 있다 하게 되면 받아줘라는 게 받아줘라 이거. 그래서 저당권 본등기 해줘라는 게 본등기.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을이 병보다 선수주의자죠? 근데 이 저당권과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으니까 가등기 이후에 본등기 전에 이 저당권은 같이 양립하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게니까 말살 필요 없다니까 그 얘기 지금. 그다음에 만약에 이유 없다 하게 되면 자 고등법원의 항고 대부분의 재항고인데 자. 만약에 뭐예요? 올해 문제 그렇게 제기할 것 같지는 않은데 거기 보세요. 몇 쪽에 130 뭐예요? 7쪽에 이인청의 요건에서 등기관이 뭐예요? 결정 처분이 뭐 해야 된다고? 부당해야 된다. 그래서 소극적, 적극적 이게 나오죠? 넘겨보세요. 자, 근데 거기 줄이나 치세요. 거기 재작년 계속 답으로 두번 나왔던 게 결정 처분의 판단 시점 있죠? 판단 시점 있죠. 그러니까 항상 등기관의 부당한 있죠? 부당한 결정 처분이 억울하니까 인청하니까 부당한 사유를 물어볼 것인가 그 등기관의 결정 처분 시를 기준해야 되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예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를 모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면 이 신청자는 당의 결정 처분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자 있고 그랬는데 자 각하당 했을 때는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제3자가 없는 거예요. 각하당한 당사자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가 뭐가 된 경우에 등기가 이제 실행됐죠? 자, 그 제3자가 이인청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제3자가 누구라고요? 그 채권자 동그라미 치세요. 왜 그러냐면 그 밑에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 이해관계인이 아니니까 항상 이해관계는 누구만? 자, 채권자만 뭐예요? 시험에 나오는 사람은 채권자만 이해관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뭐냐면 자, 만약에 여기 3호부터 11호까지는 자, 뭐 없이, 동의 없이 뭐가 등장하면 이런 말 있죠? 동의 없이 뭐예요? 동의 없이 등기가 만약에 이루어졌다. 그다음에 어떤 서류를 뭐 하지 않고 첨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첨부하지 아니하고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건 뭐예요? 소송 문제예요. 왜? 우리가 뭐예요? 자, 첨부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등기가 이루어져서 실체 관계가 부합돼 유효하다는 게 이게 판례니까 이건 뭐 소송 문제지 이인청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여기 자, 맨 끝에 등기 말소 신청에서도 등기법상 50조 소정의 이해관계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첨부하지 않았다 써 있죠? 이거 인청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거 소송 문제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다음에 자, 거기 1번 줄 치세요. 뭐라고? 신청은 어디에다가? 지방법원에. 신청서는 어디에다가?
관할 등기 소외. 자, 그 다음에 신청은 뭐예요? 집행유예 효력이 없다 그랬죠? 기간도 뭐가 없다?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4번에 인청에 대한 관할 지무관의 결정에서 그 전 동그라미 치고 후라고 전이라고 전에 뭘 명한다? 가등기 2의 부기를 명한다 써있죠? 그래 이제 문제가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 이제 이런 거 있죠? 방금 얘기한 대로 신증거 신사실 갖고 하면 안 되고 기간에 제한이 없고 등기사무가 정지된다 그러면 틀리고 정지되지 않은 거니까 요거 몇 개 보세요. 이거는 뭐 문제 풀을 때 자기가 보면서 그렇게 봐야 돼 이건. 이거 이론적으로 따져봤자 저게 안 되니까.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그 다음 주에 이제 문제 풀이 할 때는 그 이제 그풀거안풀거 있죠? 그런 거 구별할 거예요. 구별해서 왜냐면 그 문제 많이 푼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니까 또 야간 또 직장 생활 또 하는 분 이런 두고 아들내미 운전하시는 분은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딱 그것만이라도 풀수 있도록 하여튼 그풀거안풀거 나중에 프린트는 안 했을 거예요. 네? 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